활동명은 앵정, 나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측하는 누리꾼들이 많다고 한다. 본명은 박희정이라고 한다. 키는 170, 태어난 곳은 대구 광역시라고 한다. 낚시, 먹방, 쿡방, 캠핑 및 여행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라고 한다. 현재 구독자는 이렇다고 한다. 대구 출신 치고는 20대, 30대 기준으로 사투리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한다. 경상도 할머니들이 쓰는 사투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기는 전라남도 수로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한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낚시라는 컨텐츠가 남성들에게 더 익숙하다 보니 오히려 그녀 일반적인 낚시 영상에 찬사를 보인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이렇다 보니 더욱더 열광한다고 한다. 그들만의 리뷰에서는 이미 상당한 낚시꾼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낚시 전문 방송인 SOTV, FSTV에 출연한 적도 있어서 전문가 취급을 받는 편이라고 한다. 주종은 배스낚시, 민물과 바다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직접 소형배를 끌거나 어선도 빌려 타고 다닌다고 한다. 성공한 낚시 영상만 올리는 것보다는 실패한 영상도 올려주면서 솔직한 낚시 과정을 보여준다고 한다. 피라미드 낚아서 튀겨먹었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관광지를 홍보, 낚시 매너 캠페인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낚시 어플들에 광고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클라스. 2019년도에는 일반적인 원피스를 입고 거제도 홍보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눈이 부신다고 한다. 공모전에서도 입상했다고 한다. 잡아온 수산물로 요리를 해서 먹는다고 한다. 요리를 아주 막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맛도 장담 못한다고 한다. 다양한 요리 방법을 구사하는 걸 보면 자취생보다는 잘한다는 평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신상을 철저히 공개를 안하고 있는 탓인지 남편이 있다,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구독자들이 실망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본인 피셜 남동생의 촬영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분 덕질 끝!